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헤롯의 유아 살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헤롯이 악인입니다. 악인이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두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행위를 아셨고, 또이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들은 악행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또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말씀 되심을 증명하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항상 선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